달빛 기사단이여, 적을 섬멸하라! 신성 왕정의 영광을 위하여! 이상하네. 어째서 마물들이 갑자기 태양의 성을 습격한 거지? 발키리 단장님, 멀리님, 보고드립니다. 보고해라. 주변 정리를 끝냈고 남아있는 마물은 없었습니다. 다음 명령을... 아니, 저건... 정신을 집중하면 별빛의 힘을 볼 수 있답니다. 젠장, 일반적인 공격은 안 통해요. 어쩔 수 없군. 그 기술을 써야겠어. 네! 인간형 병기? 아무래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보세요! 저 녀석 어딘가 이상해요. 큰일이다! 어서 피해! 끈질긴 녀석이로구나. 꼬맹이, 넌 내 용병이었어? 하, 가소롭군. 겨우 너 혼자서, 그리고 내 구역에서 뭘 어쩌겠단 거지? 여봐라! 미안한데, 저기 기절한 녀석들이 네 부하야? 미안해, 대장. 입구... 귀찮은 놈들에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자, 다음은 마르코의 영웅은 지! 녹색 화살표는 현재 행동 중인 영웅이 대상에 대해 속성 우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마르코의 힘을 보여줄게! 잘했어! 마무리 쓰러지기 직전이야! 대장! 운명의 날로 적을 처치하면! 망할 것들 뜻대로 될 이런 우리 계획이 곧 시작될 거야. 연막탄이야. 그러니까 기운. 아니야. 참, 이번 임무 의뢰인도 빙고! 이 수정 조각은
충분한 수정 조각을 성급이 올라가면 와 성급이 아 헤이 바보야 사실이 자자 그래 응 어둠의 여왕 하지만 그러니 더 뭐라 닥시가 이봐 같이 내 추리가 맞다면 아 어? 뻔하네 제 젠장 이게 네 이렇게 제 이봐 피라마가 오 바보야 건방진 녀 그래! 누가 이렇게 식... 우와... 말 한마디에... 저 여자가 바로 태양의 성 당국이든 지하의 회... 메두사 누님! 저희는... 이게 바로... 정식으로 인사... 그런데... 뭐해? 아직도 니... 물론 니 녀석의 실력 죽을 각오 모두 잘 들어 야, 나 메두사의 규칙은 한 게임 규칙은 아주 간단해 나 승 비켜라 아무도 대답이 없어 뛰어난 전투
그러니 잠깐. 물론. 자, 마르코의 수업. 어? 이게 대장의 특성 트리인가? 봐, 특성 스킬. 아마 방금 전 아니야? 제가 아 꽤나 주방 네 정말 참 너희는 이미 합격. 다른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그렇군요. 그래서 거금을 써가며 용병을 모집하는 거겠죠? 머리가 나쁘진 않구나. 아무래도 이 소년이 내 목적을 알아챈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말해봐. 좋아요. 그럼 제 추리를 들려드리죠. 듣기로는 당신이 일대 밀거래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태양의 성에서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밀거래가 있을 리 없겠죠. 밀거래? 태양의 성에서는 금지된 행위 아닌가? 그건 표면상일 뿐이지. 안정된 밀거래는 당국에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당신이 10년 넘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국... 좋아, 좋아. 그 맞아. 그렇지. 너희... 그래. 그걸 통행증 삼아 암시장 구역이라는 곳에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밀거래... 난 여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어.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암시장 구역에 가. 다른 건 제쳐두고 이 암시장 구... 난 한 번도 들어... 잠깐! 내게 좋은 생각이... 그래! 모집 공고를 붙여서... 정말 좋은 생각이야, 마르코! 빙고! 다음은 영웅 소환을 통해 맞아! 이... 잠시 실... 뭐라? 갑자기 찾아와서 죄... 사실 메두사 사장님... 뭐? 아, 그 사장님이 암시장 구역 입구는 그냥 돌아가면... 저... 걱정 마! 마르코가... 너무... 네! 가이드는... 좋아요. 준비됐어. 보세요. 저기 용병단 여러분.
있는데. 거기서! 너희는 누구지? 응? 실침이 되지 마! 에이, 너무 무서... 네? 순찰병님. 머리... 죄송하지만... 아, 귀여운 아가씨. 하지만 싸우고 죽이 괜찮다면 전... 언니의 지원기는 아고 정말 기대되는 걸. 저 천만 그럼 나는 아 두 당연하지. 암시 목적 정말이야? 아, 현명한 선택이. 우와, 정말 예쁜 검. 정말 아름다운 검인. 장비 유형마다 상응하는 영웅 집. 오, 검의 수. 좋아, 대장의 분위기. 우정의 증표도 받... 믿어줘서 고... 네, 암시장구야. 발자국이 여기에 있는데? 발자국이 여기에 있는... 마르코의 꿈은 돈에 만... 마르코의 꿈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세계 일주를 떠나는.
자, 덤벼라! 지나친 자비는 위선이나 다름없다!